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제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어떤 노래를 생각하면은 그 노래가 나오던 그 시기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기억의 매개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노래도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특정한 찬양을 생각할 때면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을 이루셨지. 이런 생각이 나게 되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를 맞이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이 찬양과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언약궤 있는 곳과 또 기브온 산당에 이제 레위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이 직임을 맡길 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말씀 6절과 37절,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뭐가 반복되는지 아시겠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이제 한 번에 이벤트성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드리는 예배로 다윗이 그 예배를 세워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포르기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를 좀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뭔가요? 항상 기뻐하라. 네, 그 뒤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우리의 그 항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예배한다는 것도 사실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항상 예배할 수 있을까? 그때 힌트로 주어지는 게 우리 신약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항상 예배한다는 것이 곧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말하고요.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 원동력이 오늘 말씀 중간에 나오는 찬양에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시편 105편 또 96편, 106편이 이렇게 합쳐진 결합된 형태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12절과 15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뭔가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모판 삼아서 그들이 400년을 넘게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 일들을 행한 것들을 나타내고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나타내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아,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을 나타내시겠구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일을 이루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예배할 원동력이 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참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소위 정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열매가 도저히 맺혀지질 않아요. 사역의 열매도 없고 진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기만 한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했어요. 이제 사순절도 그때 사역하던 교회는 사순절을 아주 꽉 채워가지고 40일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1부와 2부를 합니다. 그 1부와 2부를 다 섬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 쉽지 않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당시에서 더 10년 전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10년 전을 딱 생각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10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그 10년 전에 저는 결혼을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 인생에 결혼은 없겠구나. 나는 누구랑 결혼하면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학교만 그만두면은 신학교만 졸업하면은 나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취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였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그 시기에 저를 보니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기억하게 하시면서 정말 그 꿈도 못 꾸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저절로 고백이 터져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을 기억하고 오늘의 그 하루를 보니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셨던 그 1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힘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예배해야 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만 항상 예배하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항상 예배할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예배는 그렇게 특별한 예배에서 일상의 예배로 삶의 예배로 옮겨가고 있어요. 우리도 매 예배마다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항상의 예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예배, 그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 수가 있나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과 그래서 동행해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면서 항상 예배할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내가 예전에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예배하는 삶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동행 일기는 제게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은 사실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제 인생의 예수동행 일기 이전의 일기는 늘 개학 전날 쓰는 거였어요. 방학 숙제잖아요, 일기가. 일기는 언제나 몰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기 예보를 이렇게 빼곡히 모아놨다가 썼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제가 지금 매일 일기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에요. 때때로 쓰기 귀찮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게 되니까요.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그 속에서 받은 은혜로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상에서의 그 삶의 예배가 우리 삶에 이루는 그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이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2절에 보면요.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윗이 자기 집으로 자기 가정을 축복하려고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하게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예배로 이어질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집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국교회, 그 한국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길선주 목사님 아들이 술주정뱅이의 망란이었대요. 이 목사님이 장로님일 때 아들을 볼 때마다 야단을 쳤어요. 뭐 무슨 야단이겠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으로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험한 말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책망하고 책망할수록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그 아들은 삐뚤어져만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겁니다. 한 번은 미국 선교사님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아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 이제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노여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아들을 보는 눈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눈으로 그 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축복을 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됐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이루니 주님의 눈으로 어느 날 아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한 그 아들이 100일 기도가 딱 끝나는 날에 새벽 기도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아버지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100일 동안 기도한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아들의 삶을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어떤 말로 다그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려고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베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눈이 바뀌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전에는 저주하는 말을 할 때에 아들을 보는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러니 아들도 아버지의 눈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일상의 예배로 삶의 예배로 이어지길 원해요. 다윗처럼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새기고 새기면서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삶의 예배, 예배하는 삶으로 항상 예배하는 삶이 되고 여러분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주님의 가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40절에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우리의 예배가 그냥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냥 특별한 예배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이 항상 예배하는 삶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항상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 삶에 하신 일을 되새기고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일을 기억하며 항상 예배하는 삶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의 예배가 그저 언약궤를 맞이하는 예배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렇게 항상 예배하는 삶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삶, 우리가 이곳에서 특별한 예배로 그치지 않고 일상의 예배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예배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친밀한 동행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새김으로써, 그 은혜를 새김으로써 날마다 예배하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그 은혜를 새기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늘의 일상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상 되게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삶 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 주님을 묵상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묵상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일들을 속히 우리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4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단지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 강이 흘러나가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돌아가서 그 집을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항상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주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간절한 일을 소망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붙듭니다. 항상 예배하는 삶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윗이 예배드리고 그 예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 백성에게 축복한 것, 백성에게 내린 복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복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가듯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하여, 항상 예배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주님, 나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그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가 복을 얻는 은혜를 이루어 주소서.